운동을 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고 이제 웨이트는 22살. 아, 왜 옷 벗으세요? 심지 않나? 안녕하세요. 민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MJ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민지의 MJ의 소개팅을 한번 주선해봤어요.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많이 좋아해도 돼? 아주 잘생기고 몸도 좋으신 분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. 나 잘해볼게, 오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 순간 이후로 남성분의 눈 이외에 다른 곳을 절대 쳐다보시면 안 돼요. 아, 어떡해. 나 진짜 그거 너무 힘든데. 힘드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조준이라고 해요. 저는 MJ라고 합니다. 되게 불편해. 민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 25. 25? 네. 저 몇 살일 것 같으신데요? 29? 8? 7? 6? 5? 너무 광범위한데? 28입니다. 8이요? 저는 몇 살 같아 보여? 20살? 사회초년생. 너무 재밌다. 혹시 취미 있으세요? 저는 취미로 운동 같은 거 좋아해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 무슨 일 할 것 같으세요? 약간 몸... 아야. 어떻게 눈만 봐! 뽐 나오셨어요? 진짜예요? 태릉 선수촌? 태릉 선수... 약간 올림피안? 모델 일 하실 것 같아요. 이게 어쩔 수가 없네. 운동 하시나 봐요. 그 보디빌딩 좀 너무 잘 어울려요! 최고의 리액션! 이게 어쩔 수 없구나. 이게 보이는구나. 죄송. 내가 진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꾸 몸만 보기... 네. 나 여기가 눈 아니야? 여기 눈을 그냥 달아줘! 보디빌딩 쪽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랑 이제 의류 사업이랑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. 의류 사업이요? 예. 모델 직접 쓰시죠? 네. 잘 팔리겠다. 그러면 대회 막 이런 것도 나갔어요? 나갔죠. 또 봤다! 정장 엄청 잘 어울리세요. 그래요? 네, 핏이 좋으셔가지고. 그럼 혹시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? 몇 년 하셨어요? 운동을 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고 이제 웨이트는 22살. 왜 옷 벗으세요? 너무 더워요, 여기가 지금. 사람 한 명 더운 거 아니야? 몸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에요? 안 더우세요? 안 더워요. 그래요? 네. 나만 덥나? 아니요, 더워요. 그쵸? 네. 대회 가서 상도 막 타고 막 그러셨어요? 1등도 꽤 많이 했어요. 그랑프리도 하고. 진짜? 네. 나 진짜 나가 죽을까? 근데 어깨 운동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. 저 어깨 운동 되게 좋아해요. 근데 혹시 원래 운동 좋아하세요? 아니요, 안 좋아하고 약간... 운동 안 해요? 원래 안 했는데 2달 전에 시작했어요. 2달 전에 시작했어요? 네. 오케이, 좋아요. 운동은 꼭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약간 처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. 처음 힘들긴 하죠. 고향이 어디세요? 저는 울산에서. 경상도에 사는 사람은 못 만나. 진짜? 네. 왜 그러세요? 더우세요? 그렇죠, 만들어가는 과정이 힘들죠. 네. 맨날 그랬어. 왜 그러세요? 너무 더워서 제가. 아니. 지금 더워요. 왜 그러세요? 안 더우세요? 아, 대박 사건. 네. 와, 되게 좋으시네요. 그쵸? 응. 아야. 진짜 심장이.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개그가 아니네요. 이건 굉장히 단연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긴 하죠. 이게 진짜 꿈쩍 하는 거다. 저 처음 봤어요. 네. 어떡해. 와, 어떡해. 이걸로 노래도 부르겠어요. 와, 이게 무슨 일이야? 근육 좋아하세요? 원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아니네요. 여기도 눈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봐도 될까요, 혹시? 거기는 안 돼요. 이렇게 나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. 근데 원래 소개팅이 이렇게 한 커플 벗는 소개팅인 건가?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좋았어. 나는 내 생에 가장 황홀한 경험이라 했어. 내 가슴도 요동을 쳤어. 가슴도 요동쳤습니다.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몸 좋은 사람을 처음 봐서 제가 헬스장도 안 가거든요. 그래서 민지는 오늘 소개팅에서 이제 33번의 눈을
33번이나? 거의 조준님을 못 봤네 내가? 34번 무섭진 않죠? 조금 무섭긴 한데요. 좋아요. 좋아. 난 몸 좋은 사람 좋아했나 봐.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. 어, 나 그런 거 같아. 나왔음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네. 그러면 안녕 민지였습니다. 안녕 준이요. 엔젤이었습니다. 조준이었습니다. 개나리 개나리 얼룩 개나리.